너가 여기 못으러 온 것이다. 당신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비켜. 또 무슨 폐악을 더 부리려고 이래? 폐악? 주인이 주인 행세한다는데 뭐가 잘못이야? 이 건물 싹 다 철거해버리고 타암마트 별관건설 임시사무소 지을 거라고! 뭔매? 뭣이요? 뭔매 큰일 나버렸습니다. 왜? 남본부장이랑 수세미 사장님 만나버렸습니다. 뭐? 네가 시간 이런 짓을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? 당장 그만 못 뒀냐? 어디서 온 개야? 당신이 뭔데? 당신이 뭐냐고! 이봐요. 나메리! 나가 너 맘대로 하게 놔둘 것이야. 당신이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송도원이랑 작당해서 날 방해하시게? 여기 쓸어버리고 당신 건물도 곧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! 아이고, 참말로 말도 겁나게 못했게 한다. 아줌마. 아, 괜찮은 것이요? 아, 괜찮지 그럼. 아, 여기 서서 이러고도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. 이걸 가야겠다. 아, 예. 지원 씨, 나 차 좀 쓸게요. 예, 어디 가는데요? 아, 아주머니 볼일 있으시대서 태워다 드리려고요.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. 가요, 아줌마. 에이, 조심해서 댕겨오더라고. 아저, 어쩐데요? 진짜 막무가내로 철거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 싹 없어져 보는 거니까? 남일이 지가 아무리 건물주라도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거예요, 이거? 법적으로 빼야 할 이유 없어요. 아, 법무서웠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엮었어. 깡패라도 동원해가지고 그 시기 해버리면 어쩌냐?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.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매스컴에 알리든 그냥 두진 않을 거예요. 또 무슨 일이야? 내가 전화하지 말랬잖아. 나한테 매몰 책임 구는 거 다 도원이 때문이지? 도원이 얘기를 왜 들먹여? 다 봤어! 둘이서 우리 발에다 주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. 도원이랑 살림 차린 거 맞잖아! 당신 전부터 도원이 짝사랑했네 어쩌네 하더니